고여름 복귀식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복귀식은 두 달 만에 방송을 하는 일반인이었던 사람이 복귀하는 방송이므로 가끔 나오는 감다디 발언들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こんにちは, おはいで嬉しいです. 한동안 그럴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Thank you. ありがとう. 요즘 고여름이 바보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I'm not stupid. 私はバカではない. 본 방송인은 굉장히 귀엽고 앙큼 깜찍하기 때문에 본 방송인이 나왔을 땐 뜨거운 환호와 박수 바랍니다. I'm cutie. 私は可愛い. 감사합니다. Thank you. ありがとう.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성같이 날아온 신입 BJ 고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임 마지막 멤버 마스터키 고여름 등장. 반갑습니다. 고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고여름이 복귀했다. 어때요? 완전 넓은 공간.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양? 돼지? 아무튼 어때요? 네, 그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준비한 거고요. 제가 촬영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급하게 오느라 제가 이사가 이틀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워놓은 게 없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그 방제 좀 바꿔주세요, 매니저님. 그 방제 좀 그 대충 그 뭐 그냥 그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고요를 뭐 모시기로. 아 바뀌었나요? 왜 이렇게 빠르지? 네 좋습니다. 네, 뭐 준비한 게 정말 주머니에 뭣도 없어가지고 안 속는다요 여러분. 아니 정말 없다니까요? 준비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봤던 거 끊어주세요. 뭐야 아무튼 그 컷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끊어주세요. 오케이 아이디어 잠깐만 짜와볼게요. 잠시만요. 3분만 주세요. 잠시만요. 혹시 그 전화 찬스 되나요? 아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 아 잠시만요. 오케이 아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아니 큰 거 말고 그 뭐 보고 싶은 거 따로 없으세요? 역대급 말고 뭐 준비 뭐 성대모사요? 안 되는데? 우 예쁜 눈네. 어때요? 저 짱구 삼켰음. 드라군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드라군 아까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장소에선 드라군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아까 해오긴 했는데 한번 연습했는데 안 돼. 아니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아니 뭐 예상했던 거 뭐 그런 거 없나요? 뭐 해오면 좋겠는 그런 거. 아직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 뭐 없어요? 아 약간 노래 같은 거 원한다고요? 아 오르트그룸? 오케이 마이크 세팅 좀 주세요. 어두운 마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내 월세의 탄사 경기 끝자 내 끝은 아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럴 때 겁나지 말라고 아까 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예상하셨을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작년에도 휴방을 하고 노래를 하나 가져왔었었는데요. 필살기 꺼내야겠구만. 어 뭐야? 어, 아 만물이다. 뭐야? 에이 안 돼. 어 바로 터진다. 야, 짜짜짜. 그래요. 준비를 할게요. 선물상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진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부터 한번 주시겠어요? 자, 첫 가사 먼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첫 가사 아. 자, 그러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노래 주시죠. 인사를 건네 좋아하는 음악에게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줘. 고백이라고 말해볼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금 꾸민 말이 아니야. 여기 편지에 전부 담아서 언제 어디라도 난 좋아. 목소리 모두를 듣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싶어. 그래도 아파 어두워지는 밤에도 함께하는 순간이 따뜻해. 어느샌가 여름빛 세계가 선명해지면 피어나는 한 송이인 내 마음이 웃음이 나올 땐 때론 슬퍼질 땐 괜찮아. 마음이 가는 대로 골라 설레. 오늘 어떤 너와 난 만날까. 나 여름빛 세계가 저 문은 마지막까지 울리고 있어줄 거지. 어지러운 감정이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정말 너에게 닿았을까나. 조금 눈치 보인다 해도 분명 닿았을 거라 믿을래. 전부 솔직한 마음뿐이야. 거짓말 못해. 나 만약에 이 세상이 엇갈렸다면 넌 어딨을까. 무서워질 만큼 정말 널 좋아하는 나야. 받아줄래 너를 사랑하니까. 자 웃으며 울었던 내일을 함께 걸어나가 볼까. 내 손을 잡고 괴롭고 어두운 아픈 일들도 잔뜩 있겠지만 여름빛 세상에 넘쳐흐르는 음악을 너를 위해 불러줄 테니. 오늘도 내일도 닿지 않은 미래도 불안해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모르겠어 헷갈려.
날아온 해성같이 날아온 프리아 구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꽈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방금 곡은 이제 제가 예전에 휴방했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가져왔던 러브레터라는 곡인데요. 그때의 추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와, 그리고 맞아요. 아까 이제 몇 개 얘기가 올라왔었었는데, 오 잠시만요. 호흡 좀. 오케이. 그래서 한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저 보시면은 여기 좀, 네 맞아요, 좀 돌려깎기 하고 왔어요. 여기 약간 화장품 소개하듯이 이제 손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초점 이렇게 잡고 오케이. 어때요? 저 좀 이뻐졌나요? 예. 어떤데? 우. 네,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일단 네, 우선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콘서트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복귀식으로 저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노래들이랑 이제 노래들이 끝나고 난 뒤에 PPT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고여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엉덩이에 본드 바르고 의자에 앉아서 착 달라붙어 있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노래 끝날 때마다 좀 사이사이 제가 TMI나 좀 질의응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혹시 지금 이제는 말해준다 궁금한 게 좀 있으신가요? 이미 붙었다고요?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왜 바보인가요? 넌 나가. 이씨, 세바스찬 그 이상한 애들은 그 좀 잘라주세요. 알아서. 아, 목 상태, 목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그거는 이제 PPT 때 준비를 해놔가지고. 근데 뭐 일단 들으셨을 때 지금 당장 목소리가 뭐 괜찮지 않나요? 우헤헤헤헤헤헤.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하셨나요? 그 시청자분께서 파닉스인가 피닉스인가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아 바빠가지고 아직 못 열어봐가지고. 근데 한 번은 열어보긴 했거든요. 무슨 엄마 나는 축구부에 들어갈래요? 뭐더라? I'm soccer.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불사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걸로 영어 공부하라고 하시고 가지고 열심히 ABC부터 외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축구다가 아니라요. 아니 말하다가 말 원래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한국어인가? 아무튼 그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다음 노래로 그냥 넘어가고 일찍 그냥 끝냅시다. 그래요, 뭐 질문도 없고 한데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갈까요? 뭐 다음 노래까지 그냥 바로 넘어가고 빨리 해가지고 PPT까지 끝내고 빨리 하고 갈까요? 아니 뭐 괜찮으면 말고요. 뭐 아니 뭐 그냥 질문 같은 게 뭐 없으면은. 오케이, 제가 먼저 소개해드림. 이따가 PPT 때도 하긴 할 건데, 자 여러분, 제 키가 몇이라고요? 아까 TMI 때 나왔던 거 복습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제 키가 아니요 158이라는 숫자는 없었고요, 160.6입니다 다음. 그러면 제 생일은 언제라고요? 빨리 아니요 158은 아니고요. 네, 저거는 좀 날조고요. 147은 뭐야, 그건 베리 언니 키고요. 아 맞습니다. 8월 8일 여름. 그리고 아까 TMI에 나왔던 저희 뭐시기냐 다른 멤버는 맞습니다, 프리아의 밤인가 데빌이 이렇게 있고요. 맞아요, 저희 생일이 밤인 언니가 2월 22일, 베리 언니가 10월 10일로 저는 8월 8일. 굉장히 외우기 쉽죠? 절대 까먹을 수 없는 숫자죠? 근데 가끔 다른 분들은 까먹으시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생각보다 자유롭게 질문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여름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할 말은 많았는데 당장 질문은 생각 안 나고 이러니까 다음 노래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노래 혹시 어떤 노래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자, 예상 되시나요? 일단 방송에서 불러본 적 없습니다.
방송에서 불러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개사가 들어갔는데요. 한번 깨비들 눈치채나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개사가 들어갔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노래 주세요! 키스 키스 파티 러브 언제라도 넌 내 곁에 서 있지만 사실은 나 아직 몰라 내 마음을 지루했던 기분을 다 하늘로 날려버리면 어디라도 무엇이 돼도 난 상관없어 숨기려고 애써도 네가 좋아지는 다른 노래 제가 커버했던 노래 중에 이제 들어가 있던 가사가 제가 그때 개사했던 개사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넣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간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카페에다가 정답을 올려주신 다섯 분께 선착순으로
그 여름에 귓불을 들인 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카페 스태프님들한테도 말 안 해놨던 건데 만약 올라오면은 카페 스태프님들이랑 저랑 같이 오늘 끝나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귓불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딱 좋은 한번 정답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약간 큰일 난 게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열심히 콘서트를 준비했지만 멘트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드리며 중간 댄스를 한번 춤을 춰볼까 하는데요. 오케이! 나 고열은 뒷댄스 연습해왔다. 나 아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요즘 유명한 챌린지 같은 것들을 좀 가져와 봤었는데 혹시 디비디 바비디 푸아이 나는 미미니 바비니 노래 아시나요? 이거 한번 짧게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여름의 춤사위 잠시만요. 아니, 노래 아직 틀어지지 마세요. 자 오케이 방금 몸에서 툭 소리 난 거 들으셨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비비니 바비디 오케이 노래 주세요. 저 잘 쳐요? 저 잘 쳐요? 비비님, 아 감사합니다. 이 상당히 좋은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2-3일 동안 그 세팅 해본 게 이 친구거든요. 이씨 많아요. API인데 아마 너무 작게 하면 많이 쌓여서 렉 걸릴까봐 일단 최소를 100으로 해놨답니다. 와 상구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 선물 상자 받고 제가 또 하나 유명한 춤을 하나 춰보려고 하는데 잠시만 춤추기 전에 상자가 많이 쌓였다. 내 키보다 넘게 쌓였다고요. 감사합니다. 에 뭐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름이 큰 거 오나? 네, 큰 건 아니고 선물 상자가 왔습니다. 방금 제가 발라 쩐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참는 게 맞는데요. 나랑 상호작용 된다? 저는 이런 콘서트를 안 해보다 봤더니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춤 하나 춤을 조금 더 준비했는데 오케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 춤춰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래 머말리는 아가씨 말린 아가씨 예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따다다다다다다당 뚱따 뚱따 또 핸드폰 보시는 거예요? 뚱따 뚱따 어쩌고저쩌고 고고고고고고고 피부가 망가진다고요. 네 맞아요 열심히 이런 것들 연습해왔어요. 어때요? 이제 춤심추망 고여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재밌는 거를 준비해왔는데 좀 약간 집사카페 같은 거 나중에 하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오, 못 말리는 아가씨. 오케이. 아 근데 네, 여기까지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거고요. 그래도 프리아가 뭡니까? 보철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춤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근데 좀 옛날 노래요. 맞아요. 저 요즘 노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노래 춤을 하나 슬쩍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쳤던 건데 조금 더 연습을 해봤거든요. 잘 출 수 있겠지? 그래 여름에 넌 할 수 있어. 찢어놓을 수 있다고. 오케이 렛츠고 노래 주세요. 오케이.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아이돌 그룹입니다. 맞아요. 어? 저 잘 쳐요?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잘 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좋아. 아, 감사합니다. 선물 상자다. 상호작용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발로 차는 게 아니라요. 아, 좀 만지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약간 좀 예상 외였던 게 여러분들이 못 춘다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어울리는 춤이나 추겠습니다 하고 다른 춤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하... 잘 춘다고 하네? 여러분들 잘 쳐요? 그럼 그냥 재밌는 춤은 넘어가고 아, 할까요? 못 춘다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못 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여름이는 여름이 같은 춤이나 출게요. 노래 주세요. 쉬는 동안 컴퓨터에 앉아만 있고 그리고 누워만 있고 그래서 체력이 거지가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거지 체력이에요. 이제 운동도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아무를 못 꺼내고 그냥 이런 사람이 된 거라고요. 아, 죽겠다. 아, 바닥이랑 한 몸이 되는 게 좋은 걸 보니 난 돌멩인가? 아, 하지만 오케이, 그럼에도 일어나겠습니다. 오케이. 1렙만 잘 맞다라면 드라군이 가능한데 제가 찌그러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어제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이제 스태프님 중에 한 분께서 그 드라군 이미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걸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큰 결심을 하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꼭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연습을 했는데 몸이 너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슉 내려가면 되는 건데 내려가면은 여기가 좀 다 내려가면 꺾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만큼은 뭐 휘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예. 맞죠.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방금 몸부서. 오케이. 아, 다음은 일단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그래요. 혹시라도 늦잠 잘까봐 알람 맞춰놨어요. 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있었구나. 에헤, 에이, 그렇게 됐네. 아,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늦잠 잘까봐 최후의 보루 알람이었거든요. 에헤, 아, 미안합니다. 아, 역시 그래도 일찍 일어났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해봐도 되나요, 혹시? 이거 아, 되나요? 오케이, 이거 한번 카메라 좀 그 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여러분들이랑 사진 찍는 거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저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오케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저 혼자 간직할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다음 노래는 이제 아마도 제 팬분들께서는 그 제가 일본어 노래를 그냥 일본어 가사 그대로 부르는 걸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커버한 것도 대부분 한글 개사를 했고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게 카와르마이 모노밖에 없는데 이번엔 제가 없던 사이에 또 막 아파트 하나 빌딩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 이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분도 오셨고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일본어 노래를 좀 불러볼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빰빰빰빰빰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대풍을 부르는 RPG 노래를 준비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그 제가 말씀 공지에다가 그 깨비 모자에다가 이제 파란색 뒤에다가 왜 알람이 다 꿀려 미쳤나봐 죄송해요. 네 이것도 인간미인 거 아닐까? 잠시만요.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볼게요. 아 네 지금이 진짜 마지막 찐찐막이었네요. 미안합니다. 인간미 답장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 다들 옷 입고 오셨나요? 준비물? 자 보여주세요. 자 손 드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찍는 분들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네 방금 손 했던 사람 올라오고 발 든 사람 너도 올라와. 그리고 느에라고 했던 사람 네 너도 여기 올라와 주세요. 네 손 든 사람 올라오세요. 네, 네. 아 거기 거기 손도 난가? 너 올라와. 그래 나? 너 올라와. 자, 한 30명 정도 찍을 거거든요? 아, 오케이 너도 올라와.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올라오고 거기 그쪽 난가하고 있던 분 네, 그쪽 올라오시고요. 네네 제야하는 너도 올라오고 지금 이모티콘 쓰고 있는 너도 올라와라. 그래 나는요? 너도 올라와. 모르겠다 그냥 난가 싶으면 다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올라오시는 동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자 오른발 들고 내리고 왼발 들고 내리고 따따따따 반복하시면서 혹시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드럼까지 치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드럼 쾅쾅쾅 이것도 좋고 트럼펫 가능하신 분도 트럼펫 들고 올라오시면 좋고요. 아 나는 뱃살치기밖에 안 된다 그냥 올라와서 뱃살 치세요. 그리고 휘파람 가능하신 분들도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케이 다 이렇게 올라오셨으면은 네, 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제 PPT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만 더 앉아서 엉덩이에 본드 붙여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空は青く澄みは春海を目指して歩く怖いもの何かが壊れたあの夜に僕は星を探して一人で歩いていたペルセウス、ジャルセイグ君も見てただろうか僕は元気でやってるよ君は今どこにいるのほうほうという疲れないで目的という大事なものを思い出して空は青く澄み渡り海を目指して歩く怖いものなんてない僕らはもう一人じゃない空は海を目指して歩く怖くても大丈夫僕らはもう一人じゃない
壊れた 아の夜に 僕は君を探して 一人で歩いていた あの日から 僕らは 一人で海を目指す 約束の あの場所で 必ずまた会うと 世間という 悪魔に 惑わされないで 自分だけが決めた答えを思い出して 空は青く澄み渡る 海を目指して歩く 怖いものなんてない 僕らはもう一人じゃない 空は青く澄み渡る 海を目指して歩く 怖くても大丈夫 街を抜け海に出たら月はどこを目指そうか僕らはまた出かけよう愛しいこの世界よ空は青く澄み渡る海を目指して歩く 怖いものなんてない 僕らはもう一人じゃない 空は青く澄み渡る 海を目指して歩く 怖くても大丈夫 僕らはもう一人じゃない 그렇게 너의 꿈에 닿을 수 있겠지 거대한 바다에 갇혀버린 너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어 절대로 멈추지 마 빛나고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 신이여라도 가질 수 없어 믿지 않는 것들은 무시
날이 섞구나 내 품을 떠나 더 커다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니 누가 그래 바라늘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고여름이 누구임을 발표할 고여름입니다. 슉슉슉.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았습니다. 고그누. 네네 좋아요. 자 이제 똑똑한 여름이가 고여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혹시 에코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여름이 그래서 누구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휴방 동안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슈 레이저 빔. 아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삑. 자 목차는 고여름의 프로필.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우리 직학생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름이가 늦은 이유 그리고 몇 개 광고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의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기다렸던 우리 팬분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고여름 이름 고여름 나이 01년생 아직 만으로 23세니까 23세로 하고 합시다. 우리 생일 안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키는 160.6. 그리고 별명은 고땅콩인데 왜 고땅콩이란 별명이 붙었는지 정말 많은 사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뒤쪽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겨주세요. 삑.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그 학교나 좀 좋아하는 쪽 방향이나 좀 뮤지컬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뭔가 만드는 거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약간 뮤비를 만든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발표한 것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 보는 분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의 취향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양이는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이제 왕자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깜찍한데 언젠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설명 조금만 이따가 하고 그 탄산음료를 제가 싫어하는 거에 굳이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유튜브에도 나왔듯이 제가 치킨을 먹을 때나 좀 느끼한 거 먹을 때도 탄산을 안 먹습니다. 왜냐? 목에서 약간 좀 뽀글뽀글한 게 들어가는 게 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안 먹고 이제 물이랑 먹거나 커피랑 치킨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싶고요. 또 운동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운동을 제가 아크로바틱을 좀 했었어요. 뮤지컬을 원래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이런 드라군 자세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드라군과 이제 물구나무를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오늘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래커를 11점을 꼈을 때 가능한 동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11점을 할 수 없는 그 머시기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되지 않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는 못해왔고요. 네, 다음으로 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렛츠고! 자, 이번에는 저를 좀 뜻하는 수식어들을 가져왔는데요. 좀 많아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은데 최대한 이제 추린 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만 이거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만 몇 개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아, 정말 리스텐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요. 리스텐은 뭐냐면 이제 제가 리슨을 재미로 리스텐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팬분들의 반응이 놀랍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간 좀 식을만 하니까 저희 그룹의 바밍 언니도 리스닝 룸을 리스텐이라고 읽어가지고 한 번 더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하하하하. 정말 이제야 묻히나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리스텐이라는 이제 별명이 생겼고요. 또 뭐 사실 마스터키는 그냥 예전에 사줘봤는데 네가 멤버의 마스터키다 라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네 혼자 우기려고 그냥 끼워 넣었습니다. 네 끼워 넣었습니다. 뭐 어쩔 건데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감독이라는 거는 제가 뮤비나 그런 걸 좀 감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맞아요. 여기도 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도 박스가 떨어지는데 카메라 한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도 떨어지는데요. 뭐냐. 어우 이 날파리 뭐야. 이씨 이 날파리 뭐야. 맞아요. 아이 저리 안 가. 이씨 맞아요. 여기도 상자가 떨어진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중간 광고 하나 할게요. 저 멤버들한테 비쳤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어쩌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멤버들의 개가 되었습니다. 네. 멤버들한테 노예 계약권 하나씩 주고 돈 좀 빌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두 달 동안 쉬었는데 돈도 없고 집도 새로 하고 샷시도 새로 하고 사실 샷시라도 방음만 하긴 했는데 근데 자꾸 밖에서 경운기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배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얘기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상작강 해달라고요? 잠시만요. 어디 보자. 이거 누가 보낸 거죠? 여기 안에 벌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고기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깨비가... 오케이. 자, 여기 선물 상자에 들어온 깨비는 내가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으앙. 아니, 여기에 들어오면 조금 곤란하죠. 숙녀의 공간에. 에이, 정말로. 아무튼, 잠깐만. PPT가 안 보이잖아. 핫. 광선검. 샷. 엑스. 칼리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설명이 됐을까요? 뭐, 여기서 더 궁금하신 호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슉! 자, 좋습니다. 여름이의 혹시 두뇌, 방금 약간 호칭들이 좀 바보 같은 호칭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의 두뇌가 궁금하다면 고여름 어록 월드컵이 있는데 이건 추후에 한번 제가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휴방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 16강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32강이 되어 있지? 싶어가지고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발언들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삑. 자, 좋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게임 종류를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뭐 리듬 게임 같은 것도 러브비트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테일즈 런너나 좀 캐주얼 게임들을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사실 또 제가 한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좀 오빠 껌딱지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오빠를 좀 따라다녔어가지고 오빠가 잡작 좀 따라오라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워크를 시작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뭐 테란, 저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모르고요. 제가 아는 거는 그거랍니다. 뭐 혈압 마라톤, 뭐 노래 맞추기 뭐더라? 무슨 뽑기, 뭐시기냐 타워 디펜스, 뭐시기냐 약간 그런 식의 게임들을 즐겼어서 워크래프트는 이제 트롤 대 엘프, 당농장, 뭐또 그것도 그 타워 디펜스 약간 그런 류의 게임들을 좀 즐겼었습니다. 총게임은 뭐 발로란트, 에펙, 또 뭐지냐 서든어택,
뭐 이것도 좀 다양한 종류로 제가 좀 사촌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친척 때마다 놀러가서 이제 사촌들이 한 10몇 명 있거든요? 10몇 명끼리 다 같이 우르르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랬었던 전적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 종류의 게임을 다 해본 경력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거는 제가 성인 돼서 좀 방송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친구 소개로 이제 친구가 야 방송할 때 뭐 할 거 없으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도 해!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전 방송했을 때 이제 시작했었던 게임인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 진짜 케이틀린으로 시작했다가 유미로 갔다가 나르를 잡고 나서스 잡고 그때부터 나서스로 군림을 하다가 이제 트런들 잡고 머시기 잡고 하면서 이제 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던데요? 그러고 뭐 TFT도 한번 광고하면서 재미 붙여서 TFT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게임 업적으로는 이터널 탄 대회 3등, 그리고 방희원님의 극찬, 이거 양압 수준인데? 그리고 안녕수연님과 테런 1대1 패배! 는 왜 넣지?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아 케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제가 프리아 멤버 프리아에서 막내 역할이 되었고요. 막내 역할! 네! 처음부터 막내는 고여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과의 제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바름즈가 무엇이냐? 아, 네. 프리아를 좀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바름 듀오라고 해가지고 밤인 고여름 바름 해가지고 이제 멍청이 대결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일단 그 대회는 제가 이겼고요. 네, 그리고 예, 밤잉 언니가 굉장히 저를 많이 귀여워해줘요. 약간 저한테는 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멋있는 언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좀 게임할 때는 수준이 좀 비슷하지 않나. 아, 네. 네. 게임 실력이 아니라 그 말하는 수준이요. 네, 그리고 이제 베리 언니랑은 오디션 때 좀 밤잉 언니랑도 저랑 네, 베리 언니랑도 이제 연관이 좀 있었는데 밤잉 언니랑은 이제 2조 2차 미션 때 G조로 같이 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랑 이제 또 베리 언니랑은 같이 밤이 언니도 또 같이 노래를 했었는데요. 그 기억해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A조로 이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에 베리 언니랑 저랑 단둘이 좀 노래 들어보고 했었는데 저 고씨고 베리님은 배씨니까 저희 둘이 그냥 저희 A조 이름 고고베베로 지어버릴까요? 아 근데 그거다! 기억해줘 팀 이름을 정하려고 하다가 아 팀 이름 뭐로 하지? 하는데 그때 베리 언니랑 저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있는 사람끼리 이름 지어버립시다 고고베베 이러면서 이제 좀 베리 언니랑 어떻게든 엮이려고 해봤었는데 그렇게 같은 팀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엮여버렸네요. 아무튼 그런 관계입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헤헤헤 몰랐죠? 하여튼 이렇게 셋이서 같이 행복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아 이거는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볼 때 엥? 얘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자, 1세대 보시면은 저게 첫 번째 세대의 저입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저 때는 약간 제가 원래는 좀 딴 쪽에 있다가 넘어왔었어가지고 도깨비 왕이라는 컨셉을 좀 가져왔는데 아프리카에서 RP는 뭐 안 되더라고요. 네, 탄지로 그때 하필이면 또 귀멸의 칼날이 유명해가지고 또 탄지로란 얘기도 듣고 저 다운 머리 때문에 대호랑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탄지로란 얘기 듣고 아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또 검은 머리에 비해 성격이 너무 활발하다 머리 색깔 바꿔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2세대 색깔로 바꿨다가 또 아 조금만 더 밝아져도 좋을 것 같은데 하고 3세대 갔다가 조금만 더 밝아져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오리지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해왔고요. 성형한 건 없고 그냥 자라오면서 스스로 깎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자, 보여주시죠. 네, 휴방사유, 제 성대 상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원래 성대 여러분, 저의 빨간약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빨간약 사진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스태프님들이 여러분님, 너무 징그러워요 하는 반응이 너무 많았어서 그림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원래 한 사진을 4개 가져왔었는데
네 번째 사진이 너무 징그럽다. 이거 혐짤이다 해가지고 아, 그럼 하나만 할까요? 하고 하나만 했다가 이것도 너무 징그러워요 여름님 해가지고 모자이크 했는데 모자이크가 더 징그러워요 여름님 해서 5차, 6차까지 수정하다가 그냥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성대, 일단은 제가 늦었던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목이, 제가 성대가 원래는 저 원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보이시나요? 이 원? 이 원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원이에요. 제가 제 성대에서 이 부분만 하얗게 변했었고 또 결절이 이렇게 아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계속 1년 내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학병원 갔을 때는 성대 백반증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먹고 뭐시기 저시기도 다 안 하는데요 했는데 그래서 원인을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담배 안 피면 암까지 갈 확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첫날에 그 얘기 듣고 눈물 흘리면서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드라마 생각나고 머리에 파노라마 싹 지나가면서 아,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목이 점차 좋아져가지고 네 좋아졌는데 이제 12월하고 1월쯤이 좀 많이 고비였어요. 목이 11월 12월 그쯤이.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에 한 페이지랑 조금만 더란 노래가 있는데 그게 그쯤 나온 노래들인데 정말 오늘 콘서트 노래랑 그거랑 비교해보면 정말 달라요. 그럼 믹싱까지 한 건데도 달라요 지금 목이랑.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일단 맨 처음에 수술을 하라 라고 해주셨는데 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의사 선생님과 수술 날짜 잡을 때까지 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벌써 두 달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세 달 정도는 말하지 말래요. 왜냐면 조금만 말해도 터지면은 더 덧나서 안 좋아진다 해서 세 달을 또 말하지 말래요. 그럼 다섯 달을 쉬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발성을 바꿔야겠죠. 옛날 발성대로 말하면 또 다칠 테니까. 그러면 또 발성 공부하고 한두 달 하고 하면은 한 7, 8개월을 쉬어야 되는 수밖에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수술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없냐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럼 적어도 두 달 정도 아예 쉬면서 한번 상태를 보자 라고 해주셨어요. 발성 연습하면서 그냥 발성이랑 쉬는 기간을 같이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나는 프리아 멤버고 또 그렇게까지 많이 쉬면 솔직히 방송상 접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길게 쉬는 걸 선택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사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좀 더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PPT 끝나고 후열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성대가 이랬었는데 지금 성대는 이게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요 친구가 그래도 아직 조금 흔적은 살짝 남아있는데 지금 목에선 흔적도 안 느껴지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타임을 할 건데요. 오케이 3월 31일 고여름을 이겨라 콘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무슨 콘텐츠나. 자 이게 원래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미리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네 맞아요. 네 저랑 이제 게임을 할 겁니다. 내일인데요. 네 종목은 테트리스, DJ 맥스, 데일즈 런너, 카트라이더 이렇게 네 개를 준비했고요. 원래는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준비해볼까 했는데 생각나는 게임이 막상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맞짱 뜰만한 게임이.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할 건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끝나고도 이제 설명이 올라가긴 할 건데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제가 도저히 여기 팀들 아무도 못 이기겠다 싶으면 이제 스텝 찬스를 몇 번 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종 게임마다 세네 판 정도를 해서 이제 소정의 약간 상품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고여름을 이겨라 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깨비의 패배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고수들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짠 거라서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제 승리고요. 다 지면은 이제 깨비의 승리인데요. 아 근데 테런은 좀이라고 하기엔 테런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테런 했을 때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만약 이제 다 제가 진다. 그러면은 이제 벌칙을 받을 예정인데 벌칙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벌칙을 정해주시면 그걸로 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까지 각오하고 왔거든요. 괴식, 분유 먹기, 또 뭐더라?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그거랑 오이는 꼭 먹기였나? 그거랑 또 뭐시기냐? 그런 식의 좀 분유가 아프리카의 그거라던데요? 저 공부하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거랑 또 아무튼 이것저것 괴식들을 좀 준비해서 먹거나 아니면 뭐 벌칙으로 공포게임 하라고 하면 공포게임 하고 그런 식으로 투표를 받아서 약간 벌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겨주세요. 네! 광고타임 갖겠습니다. 네, 자 프리아 공식 팬카페 여기서는 주로 많은 컨텐츠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숲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이, 갔다 오니까 집이 리모델링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 즐겨찾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제가 트위터에다가 헛소리를 좀 많이 올리는데요. 약간 팬카페랑 트위터의 차이점은 팬카페는 뭔가 올리면 바로 반응이 오네? 아 이거는 그럼 그런 글들만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트위터는 약간 뇌빼고 쓰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쓰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약간 혼자만의 일기장 적는 느낌으로 트위터에다가 가끔씩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유튜브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아, 빛 왜 이래? 헛!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요. 어? 제가 사라졌... 아니... 어. 아, 이거 빛이... 아니, 이거... 이거 빛이... 내 안경! 오케이, 안경... 생겼네? 좋습니다. 자, 진행해볼게요. 자, 이거를 넣은 이유가 원래 오늘 콘서트 때 오르트구름도 가져올까 했거든요. 왜냐면 이 노래가 약간 저한테 추억이 많은 노래인 게 오디션 기간 때 오르트구름 하면 고여름, 고여름 하면 오르트구름 이런 느낌의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져올까 하다가 근데 또 예전에 제가 그런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오르트구름 조회수가 10만이 되면 뮤비로 가져오겠다 라고 공약을 걸어놨는데 근데 그런 공약이 있는 노래를 그냥 콘서트 해버리면 너무 맛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오르트구름 여름이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은 조회수를 10만을 채워주시면은 언젠가 뮤비로 가져오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광고를 가져왔답니다. 좋아요. 자 그럼 홍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주세요. 아 유튜브 구독 누르셨어요? 빔 네, 지금 누르셨나요? 빔. 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름이의 목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목표.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의 뮤비들이 보이시죠? 일단 제 오늘 이제 올해 제 목표는 아,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많이 멋이긴 한데요. 네, 사실 멋이긴 없고요. 올해 제 목표는 고여름 성장하기입니다! 아예 또 맨날 성장하기인데 제가 일단 작년에는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컨텐츠를 짜와도 재미가 없고 아 이거 짜와도 어차피 안 좋은 목소리로 해봤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컨텐츠를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 좀 많이 목이 안 좋아서 조금만 주춤 안 해야 되겠다 약간 이랬으면은 올해는 많이 이제 바꿔오고 발성도 꽤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 여러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뮤지컬 영화 만들기! 맞아요. 이거 가상에 띄워놓은 거라 제가 들어가져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올해 지금이 상반기죠? 지금 하반기인가요? 그 마우스로 끄떡끄떡 좀 해주실래요? 상반기가 언제예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머리가 멈춰요.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상반기가 지금이에요? 아 그러면 하반기 때 뮤지컬 영화를 공개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게 제가 좀 스토리를 여러 개 짜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신청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서 좀 지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영화 만들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게 하고 싶고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좀 해가지고 좀 다른 버튜버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뮤지컬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일단 뮤비하면 고여름 아니겠습니까? 이 연출력, 이 아름다움, 이 그리고 개쩌는 팀들 이거 만들어주신 팀원분들도 이제 오늘 콘서트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거 아세요? 오늘 콘서트 라이브였다는 거? 아 네 그래가지고요. 네 진정할게요. 아무튼 오늘 콘서트도 해주신 분들이랑 그리고 이 뮤비 만들어주신 분들이랑 같이 해주신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BJ가 여기 나와가지고 뮤지컬 영화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뻐꾸긴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지? 뭐 언젠가 제가 잘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은 홍보 바랍니다. 하지만 뻐꾸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콘텐츠 한다고 뭐 제 개인 콘텐츠를 안 한다거나 뭐 아 이거 팀적인 콘텐츠 안 짜는 거 아니냐, 포괄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리 짜는 게 좀 몇 개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올해는 좀 많이 뭔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처음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정말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어? 여름이가 분명 어, 이거 오디션 본다고 했는데 어? 콘서트 약간 이거 뮤지컬 영화 만든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지? 하면은 약간 뒤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마음만큼은 무조건 하고 싶다. 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아, 유감인 거지. 간짝 들어간 거지 뭐. 에휴, 아줄 수 없지. 네, 좋습니다. 암튼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좋아요. 네, 벌써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열룸의 복귀식이었고요. 좋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세팅들을 다시 방송 세팅으로 바꿔놔야 돼가지고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후열 방송으로 돌아와서 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많이 봐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